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깨롤박 시장을 일단 돌고 오토바이는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로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라나시까지 버스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사설버스인데요. 여기는 버스가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좋은 버스들이 없습니다. 여기 도시에서만 있고 대부분은 이제 사설 여행업체에서 사설버스를 운영을 해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외부로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따 4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예약해 가지고 바라나시까지 가는 걸로 하는데 시간이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바라나시까지. 그래서 하룻밤을 차에서 자면서 가야 됩니다. 알아봤더니 이제 침대 칸은 1200루피 정도 하고요. 그냥 앉아서 가는 거는 약 800루피 정도 하는데 침대 칸에 누워서 자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공기질이 지금 목이 쾌쾌해요. 빨리 뉴델리를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짜이차를 어떤 건지 알고 싶어가지고 짜이 먹는 것을 영상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짜이 마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토스트하고 짜이 파는 가게입니다. 짜이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굿모닝. 짜이 please. 짜이 프렌치 토스트 스타일. 오케이, 땡큐. 네, 이게 아주 친한 이렇게 주는 거. 도 들어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친구가 저한테 윙크를 했어요. This one? No. 바로 이발소 있습니다. 길거리 이발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염색도 하고요. No, thank you. I just take around by walk. 99. 빵가스로 요리를 하고요. 배달하는 친구입니다. 펜루피였습니다. 짜이 한 잔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원 정도 합니다. 네, 맛있네요. 간만에 인도 짜이 먹고. 오케이, have a good day. Bye bye. 저기 오토바이 가게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멍멍이네요. 그 다리를 잘 썼어요. 다리 왜 그래 너? 어? 이 녀석 사람을 경계하네요. 멍멍이도 밥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강아지도 있네요.
여기 굿모닝 네, 비스켓 아이고 아, 경기합니다 엄마 같아요 선수님 얼마나 생존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네 마리 중에 한 반 정도만 살아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경계를 합니다, 사람. 안녕, 잘 살아라. 이 골목입니다. 전에 처음에 제가 인도에 왔을 때 첫 오토바이를 여기 카하 잔치인가요? 여기서 샀었어요. 2층이 여행사인데, 근데 아, 이 자식들이 굉장히 후진 오토바이를 줘가지고 엔진오일이 새는 오토바이를 줬어요. 수리하면서 계속 탔는데 나중에 엔진오일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오토바이 엔진오일이 새면서 엔진이 마탱에 갔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달려가지고 그랬던 적이 한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인도인한테 주고 귀국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토바이를 샀던 집이 이 라인 끝에 집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바자지 크루즈 오토바이를 샀었는데 그 오토바이는 되게 좋았어요. 거의 새 거였고요. 잘 타다가 이제 뭄바이에서 아웃하면서 나이 아웃하면서 여기서 다시 갖다 주면 50% 쳐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산 가격에 문바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헐값에 팔고 나왔어요. 거의 뭐 살 때 30%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샀던 데에 와서 되파는 게 아마 가장 유리할 겁니다. 만약에 오토바이 여행을 하실 분이라고 그러면 그 주인하고 딜을 하세요. 나 이것이 몇 개월 타고 다시 팔려고 그러는데 근데 얼마에 다시 사줄래 하면서 그때 친구가 50%에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산 가격에. 네, 그 집이, 이 집입니다. 아반 모터스 앤 엑서사이즈. 네, 여기서 오토바이를 샀었거든요. 아, 그때 제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이거네요. 120cc. 로얄 엔필드가 제일 많죠. 인도산. 썬더버드가 거의 뭐 명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렇게 각종 오토바이가 판매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더라도 스쿠터는 좀 위험해가지고요 바퀴가 작아서 예 제가 처음에 타던 오토바이가 이 모델이었습니다 클래식 모델 이거 가지고 히말라야 라당렉까지 올랐었죠 떠돌이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떠돌이개죠. 뭐 주인 없는 곳곳에. 그래도 이제 애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얘네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넌 또 왜 거기 올라가 있니? 악몽아, 너 어때? 오토바이에 올라가 있어. 어? 개 냄새 많이 나지? 응, 나한테. 우리 집에도 개가 많아. 너 아미 닮았다, 아미. 사람을 이렇게 잘 따르는 개가 있는가 하면 저렇게 경계하는 개도 있고요. 또 뭐 먹고 있니? 음식 찾아 먹고 있구나. 얘는 지금 질병이 심각하네요. 이쪽에 유선 쪽 터진 것 같고 지금 긁는 거 보니까 벼룩이나 외부생충이 굉장히 많은 개입니다. 네, 곳곳이 쓰레기 떠면서 자고. 여기 개들은 좀 깨끗한 상태가 깨끗하고 덩치가 크네요. 이쪽 무리 애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덩치도 크고 처 상태도 괜찮고, 예, 몸집도 살도 쪄 있습니다. 예. 이런 애들은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애들이에요. 안녕. 그래서 개 냄새 나지. 다 몰려오고 있어요. 누구세요 하면서. 귀여운 녀석들. 아니야. 나한테 다 몰려왔어요. 아이. 쫓아오지 않을까 나한테 달라드니 시키더라. 응? 야야, 나 니들 대장 아니야. 응? 먹을 거 없어. 저 오른쪽에 있는 개가 여기 대장이고요. 왼쪽에 있는 개는 지금 새로운 유비 같아요. 냄새 맡고, 먼저 냄새 맡고, 자기 엉덩이 대주죠. 자기 엉덩이 냄새 맡으라고. 그게 개들의 인사 예절이에요. 넌 또 왜 왔어? 발 치워라. 어? 귀여운 것들아, 발 내려. 나한테. 그러지 말고. 응? 그걸 걸어가려고 지금 고속, 버스 타려고 가려고 했더니, 걸어서 1시간 반이 걸린다고. 맵에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툭툭을 탔습니다. 근데 우버를 부르려고 했는데 우버에도 이거 툭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버에서 98 루피를 달래요.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나가길래 우버 툭툭을 부르지 않고 이 친구한테 그냥 100 루피로 딜했습니다. 멍멍이 드시고 할 수 없습니다. 엉덩이 가장 나는 줄 알았어요. 포트홀 막 가가지고 엉덩이 작살나고 있습니다. 미친 운전. 내 엉덩이. 아저씨 운전해가지고 뒤에 주세요. 전화 계속하고 있어요. 옆차 뭐 잡담하고. 종교 표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시크교. 암리차르의 골든템. 아, 뭐라고 해? 아랫바, 방아 들고 내리는 거. 아, 이거 알아? 헬로.
여러분 저희 시트교도 가운데가 힌두교 지금 잠깐 이 툭툭이 정차를 했는데 여장 남자가 와서 돈을 달라고 나한테 요구를 했어요. 사진은 못 찍게 해요. 항상 위협적으로 저를 때리고 때리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예, 툭툭을 타고 다니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줘가지고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버나 택시를 타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원장의 교통체증입니다. 질서도 없고요. 그냥 막 역주행하고요. 엉덩이 작살나고요. 역주행한 오토바이 지금 걸려있고요. 아,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화도 안 냅니다. 그냥 피해갑니다. 네, 버스 타는 근처에는 도착을 했는데 또 찾아와야 돼요. 네, 바로 다라나시까지 가는 버스가 어디에 쓰는지 크리켓 학교입니다. 네, 여기에 크리켓이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경기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버스는 여기서 표를 샀고요. 온라인으로 예매하려는데 안 돼가지고 표를 샀고요. 버스는 여기서 타면 된다고 합니다. 4시에 출발하는 바라나시 버스입니다. 근처에서 놀다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스표도 끊었고 4시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카페 같은데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메트로 역 쪽에 오니까 가게들이 조금 있네요. KFC가 또 있네요. KFC를 일단 가야죠. 치킨은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아, KFC가 아직 문을 안 열었습니다. 백. 아까 오다 보니까 버거킹이 있었습니다. 버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버거가 너무 허접하네요. 작고 야채도 하나도 안 들어있고 섭하다. 커피는 맛있어요. 왜 인도 길거리 음식 안 먹냐고요? 그거는 아껴두는 콘텐츠입니다. 나중에 콘텐츠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차표도 끊었고 어디 타는지도 알게 돼서 오전 미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미션은 바라나시까지 가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잡담을 좀 해볼게요. 일단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환전 문제가 걸렸어요. 인천공항에서. 원래 제가 이제 여행을 하기 전에는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기 전에 카드를 가지고서 우리은행 창구에 가서 이 카드를 가지고 제 계좌에서 돈을 뽑은 후 그거를 달러로 바꿔주세요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어요. 우대 환율을 저는 적용 받습니다. 우리은행 르알 등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는데 어저께 깜빡하고 이미그레이션 한국에서 한국 이미그레이션입니다. 통과하기 전에 환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 면세품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의리은행 부스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카드를 내밀었죠. 여기 내 계좌에 이거를 뽑아서 달러로 환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나요 그랬더니 면세구역에서는 돈을 찾아서 환전하는 게 안 되게 돼 있답니다.
외화 유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꼭 현금으로만 환전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난감해졌어요. 사실은 어저께 이제 계획 중에 하나는 여기 뉴델리에 와서 오토바이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오토바이를 사게 된다 그러면 여기 카드 결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현금을 뽑으려고 그러면은 ATM 가가지고 아마 여기가 만 루피 이상 못 뽑을 거예요. ATM에서 계속 뽑아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어저께도 공항에서 ATM기에서 유심 살려고 돈을 뽑는데 또 유심도 크레딧 카드 안 받는데요. 그래서 공항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한 번 인출할 때마다 250루피를 삥 뜯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5,000루피를 뽑았더니 5,250루피가 인출이 되고 250루피는 안 나와요. 5,000루피만 나와요. 지들이 먹은 거죠. 그래서 빡쳐가지고 만루피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250루피를 삥 뜯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만약에 살려고 그러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에서 200만 원 돈이 필요한데 그거 환전하면 얼마죠? 10만 루피에서 12만 루피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뽑으면은 뽀치뜯기는 게 앞에서 가지고 계속 물론 뽑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ATM이 앞에서 뽀치를 엄청 뜯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바라나시에서 그냥 개들 관찰하고 정착할 거니까 오토바이는 필요가 없다. 정 필요하면 나중에 사도 되지 하는 생각으로 오토바이는 포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라나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려고 했어요. 에어인디아가 1시쯤 출발하는 게 있어가지고 빠르다 이거만 타고 가야 해가지고 했는데 좌석이 하나 남았는데 내가 결제하는 동안에 그 좌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는 됐고 부킹은 안 됐어요.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부킹 실패했다고. 얘는 다시 눌러주겠다고 하는데 모르죠. 들어와 봐야 하는 거죠. 여긴 인도니까요. 인크레더블 인디아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오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깨롤박 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길몽이들도 좀 보고 버스를 예약하려고 찾아봤더니 4시에 떠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슬리핑 버스예요. 그러니까 침대칸이 있어. 침대차예요. 14시간을 여기서 가야 되니까 바라나시까지. 그래서 그걸 예약하려고 했더니 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 그래서 어차피 버스 타는 지점은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여행사 앞에서 타요. 버스를, 사설 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딩 포인트를 찾을 겸 이 여행사를 좀 찾아온 거였어요. 아침 8시에 체크아웃 해가지고 한 3시간에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올 때 제가 우버를 검색해 봤더니 우버 옵션 중에 툭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툭툭이 반 가격 정도밖에 안 돼요. 말이 막 꼬여요. 그래서 부르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툭툭이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캐시미어 게이트웨이 간다고 하니까 타려는 거여서 얼마 그랬더니 200루피를 그래요. 근데 우버에서는 98루피였거든요. 내가 그걸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야 여기 98루피인데 내가 100루피 줄게 가자 그랬더니 150루피 달라는 거야. 아 싫다. 나 그럼 우버 부를래. 우버 툭툭 부를래 했더니 마지못해서 이게 100에 100루피에 딜한 거예요. 100루피에 타고 왔습니다. 이제 툭툭하고 딜하실 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우버 어플 키신 다음에 툭툭으로 얼마 나오는지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가격으로 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거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대도시에서 그게 가능한데 우버가 있으니까요. 조그만 도시에서는 우버가 없어요. 그때는 다시 밀고 땡기는 툭툭 가격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게 싫으면 뭐
나도 몰라요. 어저께 택시를 탔는데 보셨죠? 택시 메타 없는 거. 자기가 1km에 35루피아라고 그냥 지가 가격을 봤다. 그거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6km라고 뉴델리역에서 깨롤바까지 350루피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날이니까 빨리 가자 피곤하고 그래서 줬는데 거기다 150루피를 팁으로 더 얹혀줬어요. 그래서 500루피를 그냥 줘버렸어요. 후하게. 그랬더니 내릴 때 막 명함 주면서 혹시 너 아그라 간 거면 어디 갈 때 있으면 일로 전화하라는 거죠.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알았어 하고서 그냥 택시에 내서 호텔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버를 좀 활용하시고요. 가격대를 할 때 또는 우버로 이동을 하시고요. 아까 툭툭 타고 오는데 저도 또 공변을 당했죠 한번. 예, 여장 남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길에. 그러니까 국어를 좀 심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막 달려들어 무조건 달라고 그러고 안주에 막 침 뱉고 아까도 제가 주둥이를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막 말리고 서 있는데 잠깐 정차해 있는데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서 또 생각했죠. 역시 우버나 택시를 타는 게 낫었어 이런 공변 안 당하려니. anyway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숙소를 잡을 때 쓰는 어플은 OYO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한번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OYO라고 하는 거는 다 개별적인 모텔 사업자들, 호텔 사업자들을 공동 브랜드로 묶은 체인점이에요, 일종의. 근데 OYO의 그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심사원들이 와서 그 모텔이나 호텔을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한 후에 자격 조건이 됩니다. 깨끗하고 괜찮다 그러면은 그 OYO 브랜드를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저께 내가 간 OYO 브랜드는 그 호텔은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왔을 때 OYO 브랜드는 상당히 내밀로가 있었어요. 깨끗했고 싸고 그리고 매일매일 딜 가격들이 나와요. 근처에 OYO들이 빈방 돌리는 거 보니 파는 게 나니까. 그래서 잘만 들어가면 싸고 좋은 방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어저께 OYO는 뭐 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더럽고 방도 작고 화장실 어미니티도 없었어요. 칫솔이라든지 비누, 치약, 화장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 오늘 샤워 못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달아나시가 살짝가지고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실 선택이. 제가 한국에서 예약하고 왔는데 와이오를 그 사진상으로는 엄청 깨끗했어요. 잘 보이고. 그러니까 사진만 잘 찍어놓은 건데 아니면 깨끗한 방이 따로 있었던지 내가 나한테 준 방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후진 방을 준 거예요. 더럽고. 그래서 점수를 깎을 예정입니다. 별점태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평판을 보고 그럴 겁니다. 가격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격도 싸고 평판도 좋은 데를 골라서 예약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부킹닷컴도 상당히 좋아요. 부킹닷컴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호스텔 도미터리 싸게 나와 있는 한 500루피에서 600루피면 하루만 잘 수 있는 백패커들을 위한 호스텔 도미터리들이 많이 떠요. 근데 OYO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booking.com이나 OYO를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싸고 좋은 방들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바라나시에서는 제가 가던 집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약 세 군데 정도 후보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 들어가서 장기 계약을 하면서 딜을 좀 할 생각입니다. booking.com, OYO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 예약할 때는 레드버스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이용해서 검색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들 시간대 가격 예약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결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카드 문제인지 아니면 어플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사파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버스에서 여행사 찾아내고 표도 끊었습니다. 4시에 출발하는 그 여행사 바로 앞에서 타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버스를 타면은 14시간을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 안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바라나시에 도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콘텐츠는 거의 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잠깐 오후에 콘텐츠 만들고 버스 타고 가면서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잘못 글을 쓴 게 있는데, 공항에서 유심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450루피를 주고 유심칩을 사고 4시간 기다렸다가 유심칩을 핸드폰에 넣고 액티베이팅을 시켰는데 동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450루피가 유심칩 가격이었구나, 등록 가격. 근데 그 놈이 설명할 때 분명 하루에 1.5GB 데이터가 주어지고 28일 동안 쓸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긴가민가 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차지를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액티베이팅 시키고 1시간인가 있다가 문자가 날라왔어요. 리차지 비용 299루피가 등록돼 가지고 28일 동안 하루에 1.5기가 데이터를 쓸 수가 있다. 매일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업무 처리나 아니면은 액티베이트 어떤 시스템 자체가 너무 느려요. 느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뉴델리 공항에서 내리셔가지고 에어텔 유심칩을 450루피 주고 사시면 28일 동안 하루에 1.5기가 데이터를 쓰실 수가 있고 문자 통화 다 무제한입니다. 네, 참고하세요. 옆에 버거킹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 옆에 찻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차 시간은 아직 2시간 정도 남아 있고요. 뭐 인도에서는 기다리는 게 일입니다. 기차도 보통 서너 시간, 늦으면 8시간까지 막 연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오시면은 기다리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응? 어쨌든. 아, 여기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 안에 난방을 했어요. 밖에 온도가 26도, 28도인데 그게 춥다고 실내는 난방을 해서 더워서 못 앉아 있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망했다. 여기서 시간 때우려고 했는데. 자, 이제 버스 타러 가는데 너무 일찍 나왔어요. 아까 실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밖이 더 시원해요, 저한테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더운 지방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선선한 날씨가 이 사람들한테는 얼어 죽을 날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선한 날씨에도 실내 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앉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답답해서. 그냥 길에서 시간 때우려고요. 다들 분주히 뭔가를 들고 가고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보이죠. 네, 처음에 인도 여행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막막하고 먹먹했는데 그 쓰잘데없는 저의 연민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연민받아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가 버스 타는 곳인데 아까 왔던데 짐들이 되게 많네요. 네, 짐도 이거 나르는, 화물 나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빈둥거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양파를 까고 있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안지릅니다. 참 친절해요, 인도 사람들 보면은요. 누가 궁금한 게 나한테 왔는데 영어 관통해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Yeah, I'm going to Varanasi. Varanasi. Yeah. 와서 다이렉 돌이 밀리기. 다이렉 돌이 밀리기. 빨리 진짜 가나 보래잖아. You want to take a picture? Okay, ready? Yeah. Take. Okay. 우리 지금 전부
저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Say hi. Hi. Thank you. Hello. Hi. 어스, 야, 잘 잡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버스 기다리면서. 아침에 Hi.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물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고. 가라고. 너무 귀여워요 아이들. 하이. Money, no way. Go home, man. No. But why? You will miss the bus. You are a great. 아 미치겠습니다, 얘들. 이게 아마 제가 타고 바라나시까지 타고 갈 버스 같은데 지금 짐을 열나 싣고 있습니다. 이만한 짐을 다 저기 위에 실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화물버스 같아요. 사람은 그냥 덤으로 태우는 승객용 버스인지 화물용 버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꽉꽉 채웠어요. 저쪽 안쪽에도. 막 참석하자면 위험하다. 네, 버스에 탔습니다. 이게 슬리핑 칸입니다. 1인용 슬리핑 칸. 운전석은 저 옆에 있고 복도 옆에는 좌석. 여긴 누워서 가는 자리입니다. 네, 14시간을 자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출발합니다. 아, 어제 잠을 설쳤더니 너무 피곤하네. 오늘 무거운 가방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너무 피곤합니다. 차는 엄청 흔들립니다. 이거 오토바이 같아요. 고속버스가 아닙니다. 아, 일단 자고. 네, 차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제 14시간 반을 달려갑니다. 바라나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저 잘게요.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가 섰길래 뭐하나 했더니 그냥 아무데서나 화장실 급해가지고 그냥 싸고 가는 타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고속도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국도고요. 고속도로입니다. 이쪽이. 인도의 고속도로는 오토바이는 돈을 받지 않아요. 통행료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게 되면은 톨비를 많이 아낄 수 있어요. 톨비가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재즈죠. 관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공간. 재즈 들으면 재즈잖아. 잠깐 식사 시간입니다.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진짜.